여기는 부산 원파크, 현대 원파크 뱀의 상사입니다. 우리 어머님을 보러 왔고요. 저희 와이프 같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의 차를 좀 봐달라고 와이프가 얘기해서 차를 보러 왔습니다. 올리모닝을 볼 거고, 이 차는 좀 뭐 연식이 좀 좋았으면 하셔가지고 자 연식 좋은 차를 골랐는데 16년 4월식에 11,000km 탄 거. 일단 차 넘버가 0409. 아, 이쪽인가 보네. 이거 아니고 요놈인가 보다. 아닌데? 찾았어. 네, 이 차량입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만 천 킬로. 일단은 외관은 깨끗해 보인다, 그죠? 외관은 깨끗해 보이고, 뭐 11,000km니까. 이상이 있으면 안 되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키네. 네? 아이폰도 저번에 일요일에 보고 있잖아요. 네, 출고하려고요, 지금. 네, 일단 키가 잘 먹나 보자. 오케이. 오케이, 키 잘 먹고. 일단 11,000km니까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역시 모닝.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특유의 진동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고,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리고 공조기. 모닝 3기통 가지. 일단 오토라이트 컨트롤 있고. 아, 에어컨 시원하네요. 에어컨 일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어디도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쁘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왜 또 밤을 새셨어요? 오늘 별다른 중요한 일 없으신 건가? 우선은 12시까지는 제가 든든하게 책임지려 드릴 테니까요. 오늘 또 재밌는 거 저희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점심 드시기 전까지 함께 해드릴게요. 좀 낮잠 좀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점심 드시고. 아, 패스는 없고. 자, 지난주에 특급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은 특집이고. 열선 잘 들어오고. 일단 파이널 900.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뭐 일단은 되게 깨끗하네요. 왜냐하면 뭐 10,000km밖에 안 타다 보니까 11,000km. 새 차가 아니면 이상하고. 일단 사고만 없으면 좋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 경찰이 막 단순하다 보니까 템플러 캐시 있고 타이어가 4.5mm 5mm 생각보다 좀 달았네. 뒤쪽은 6mm. 11,000km 탄 차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엔진 오일은 지금 교환 안 하신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은 교환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수리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하네요. 깨끗하고 특별한 건 없고 냉각수 냉각수 색깔이 안 보이게 돼 있네. 대신에 냉각수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뭐 브레이크도 아직 차가 연식과 하는 걸 고려해 보면 괜찮은 듯합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큰 뭐 무리는 없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다만 이 앞 타이어가 생각보다 좀 많이 타라 했습니다. 앞 타이어 한 50% 남았고 뒷 타이어는 한 60% 남았고요. 휠의 기스나 이런 거는 크게 보이지 않고 문콕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죠. 사실 뭐 차는 거의 신차급, 그러니까 컨디션만 보면 신차급 컨디션과 별반 다른 바는 없어 보이고 다만 뒤쪽에 그 리어 핸드 하나가 도장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뭐 이거는 뭐 상품화를 위해서 도장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보통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죠. 항상 대칭적으로 대칭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쪽은 도장이 한 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은 듯 합니다. 일단 고객님께 고지를 드리고 일단 오늘은 저는 차를 봤으니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아주 상쾌합니다. 날씨가 약간 비가 오고 나는데 아주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니 알파 6400을 구매했었는데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가지고 들고 이렇게 찍으면 얘는 좀 많이 안 흔들리거든요 비교서. 근데 걔는 들고 못 다니겠습니다 흔들려서. 그래서 일단 오늘 처분을 했고 지금 우체국 택배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오전에 딱 일주일 만에 도로 내다 파네요. 뭐 어차피 가벼운 것 때문에 샀는데 어차피 가벼워도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써요. 그러니까 처분해버리고 A7이나 잘 쓰겠습니다. 네, 오늘 볼 차는 2016년식 올리모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리모닝은 국민차죠. 국민차. 특히 이제 대표적인 시티카 중에 하나입니다. 스파크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차. 뭐 하기야 뭐 경차가 두 대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주로 이제 여성 고객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많이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오늘 사실 고객님은 그냥 사실 좀 저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다. 뭐 저하고는 인연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와이프 직장 상사의 따님이 구매하실 차량이라서 많이 신경 썼는데 아무튼 일단 차는 한번 가서 받고 NK 차는 이제 구매하시겠다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출가로 가는 겁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은 경남 진해시이고 차고지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반송에 위치한 보험파크라고 하는
자동차 매매 단지입니다. 여기서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한 시간 넘게 걸리려나?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네, 우측을 들러서 카메라 보내야 됩니다. 카메라를 보내고. 많이 보내봤어. 영수증 핸드폰으로 보내요? 네네네. 꽂을게요. 네? 4,500원. 카드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보냈습니다. 저는 키메로 가야 되니까. 여기는 키미 경산철 출항역입니다. 금사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한 500m 걸어가야 되는데 멀다 멀어. 와, 거의 뭐 저기 부산에서 대구 가는 수준입니다. 진짜 멀다. 지하철 환승 두 번 하고 버스 환승. 이곳은 여기 어디라고 해야 되나? 석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기 보이는 저것이 오링 차고지입니다. 아, 바람이 장난 아니네. 그래도 오늘 미세먼지는 좀 덜하다, 그죠?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방송 들어가는 입구고, 여기서 쭉 넘어가면 해운대 마린시티, 해운대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양산 쪽이죠. 뭐 제가 뭐 부산은 워낙 제 고향이니까 잘 압니다.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있네.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아, 그래도 좀 시원한 바람 맞고 이렇게 좀 걷고 다니니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저기 애기들 봐라. 아, 저 애기들 유치원에서 온 것 같은데요. 2층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네요. 여기도 사실 엄청 변두리거든요, 부산에서. 아무튼 저 자동차 매선은 전부 변두리에서 진짜 다니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 1층이고 여기가 이제 출구를 했습니다. 아, 여기는 실내 매장이라 뭐 차를 잠깐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옆에 좀 여유 있는 공간에 차를 출고했습니다. 일단 차는 매우 깨끗하죠. 생각보다 주행거리 대비해서 타이어가 좀 많이 다른 거 외에는 사실 뭐 특별히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알고 또 고객님한테 고지를 드렸었고, 또 사실 지금 초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비교적 초보 운전을 하시는 초보 운전 입장이라 또 외관에는 크게 신경 안 쓴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다른 데는 칠 없고 뒤에 휀다 하나 도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뭐 당연히 상품화가 되어 있는 차라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순정 내비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뭐 하이패스 같은 것도 고쳐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시트 깨끗하고 그냥 뭐 가격 대비 준수한 정도의 그런 차량입니다. 뭐 아주 싼 가격대의 차도 아니고
그냥 딱 자기 시세대로 지금 구매하는 차량입니다. 네. 2열 공간도 와, 생각보다 뒷자리가 그렇게 많이 좁진 않습니다. 뭐 사람 타고 다닐 정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없는 정도? 대신에 장거리 가면 조금 피곤한 정도? 왜냐면 앞에 지금 의자가 많이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네, 일단 창원까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정 대비 좋네요. 이제 주행거리는 11,562km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아유, 정신이 없다. 항상 이렇게 출발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항상. 일단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일단 이 차는 일단 주행거리가 깡패입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만 천 킬로. 와, 만 천 킬로. 대단하죠? 만 천 킬로입니다. 약 1km에서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가다가 테이크아웃 하나 해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기계적인 부분 혹은 외관 혹은 내장 뭐 특별히 언급드릴 게 없을 정도로 그냥 새 차입니다. 새 차이고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소 감독님을 네. 모시고 내가 하고 싶네요. 맞아. 아기 감독. 소리가 왜 그래? 아, 나 연습하느라고 이거. 아, 멘트 연습하느라고. 아, 확실히 현대기아차 국산차 하면 이런 미디어 장치 뭐 내비게이션 뭐 등 이런 거 진짜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제. 네, 이곳은 금사동입니다. 금사동이고 해운대 뭐 사실 이 부산 사람 아니면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 아니면 잘 모르는 동네죠, 이쪽은. 금사동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금사동에서 연산동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곳인데 반송 이게 반송? 반송은 아니고 아무튼 금사동입니다. 금사동이라는 곳입니다. 앞에 코나가 예쁘다. 디젤이네요. 이제 뭐 디젤 경유값이 또 오른다고 또 뉴스에 나오던데 또 어떻게 될지 참 이 자동차 산업은 너무 이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분야라 참 뭔가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정책 변화를 줄 때는 또 참 이런저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 또 클린 디젤이라고 많이 팔고 또 경유값이 오르고 또 다시 환경오염의 원형인 듯하게 또 디젤 차량의 입지가 바뀌었고 뭐 지금 전기차나 수소자동차가 일단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그냥 하이브리드 차 혹은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그냥 가솔린 차 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 이 차도 그러네. 요즘 차들은 이놈의 연비 때문에 락업 클러치가 좀 빨리 걸리는 경향이고 그 락업 클러치가 빨리 걸린다는 의미는 그만큼 차의 진동이나 부자연스러운 엔진의 구동계에 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 모닝 역시 제가 그 항상 느꼈지만 모닝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뭐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이 에코 모드 혹은 연비 주행을 할 때는 이 락업 클러치를 빨리 붙게 만들어서 쾌적하지 않은 주행 질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 동네 아주 골짜기 동네예요. 그래도 예전과 다르게 요즘 경차들은 이 1000cc 이 배기량을 가지면서 이렇게 언덕이 키가 스마트 키가 막 돌고 있네요. 생각보다 힘이 막 그렇게 많이 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쪽 빠른 길을 안내해 주는데 저는 사실 이쪽 지리를 잘 모릅니다. 지리를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뭐 잘 가르쳐 주네요. 이쪽은
동래구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1층에 뭐 뉴타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구타운이기도 하지만 뉴타운이기도 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쪽 동네로 아파트들이 대단지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진행은 동네로 해서 만덕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는 사실 이 차에 대해서 오늘 별로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그냥 새 거거든요. 새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거 없고 뭐 그냥 뭐 가는 동안 두런두런 뭐 다른 얘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온천장에서 자외선 가다가 드라이브 스루가 나오는데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하나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 자외선. 아 근데 이 파워트레인 진동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메이커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연비를 잡겠다. 뭐 진동 소음 뭐 너네들이 좀 참아라. 이거죠. 아 연비는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말고 그냥 연비 운전하면 되는데. 뭐 아무튼 시대적 흐름이니까 효율성. 생산성 시대도 그러니까 또 뭐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민감하고 어쩔 수 없겠죠. 메이커로서도 왜냐하면 이렇게 진동이 많이 들어오게 셋업을 하면 AS도 그만큼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차 진동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 AS 센터에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발 쪽 R&D 쪽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뒤에 AS 쪽에서는 미치는 거죠. 차 진동이 많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AS 애프터 서비스 쪽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뭐 물론 뭐 워낙 사실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응대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제 그런 걸 비아냥거리고 또 불만 삼고 하고 계신데 뭐 양쪽 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와 브레이크 진짜 잘 듣네. 브레이크 너무 민감하게 해놨다. 왜 이렇게 브레이크 셋업을 해놨을까요? 아마 그 R&D 쪽에서도 개발하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여성 오너분들이 많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조금만 갖다 힘줘도 차가 충분히 제동력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레이크 꾹 밟으면 잘 서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차의 성격에 맞게 설정을 잘 해놓지 않았나. 왜냐하면 경차가 사실 이게 스파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스파크보다 사실 모닝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냉철하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차를. 하지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모닝보다는 스파크가 기본기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하지만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닝이 좋다는 점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아무튼 뭐 참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아주 대중적인 선봉장에 있는 엔트리급 차량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하는 차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모닝이 판매량도 많다와 많은 차니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트림이죠. 네, 모닝이 뭐,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일상용으로 타기, 시티카 용도로 타기, 뭐, 시티카, 비단 시티카 용도 아니고, 일상용으로 충분히 좋죠. 충분히 좋습니다. 저는 경차를,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차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작은 차를 좋아하고. 뭐 그렇게 막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지 않는 경우라면 차 뭐 잘 나가고 뭐 옵션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옵션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우와 저 날씨 진짜 좋다. 어떻게 하늘이 저런 하늘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약 400m
교차로부터 옛 동부터미널 교차로 교차점에서 왼쪽 방향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20km 이하로 안전운행하십시오. 와, 날씨 진짜 좋습니다. 오늘 날씨 완전 역대급이다. 네, 커피만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가다가 빨리 테이크아웃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전에 차를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래구 명륜동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이제 부산 고속터미널이 여기 있었죠. 명륜동. 이제부터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더위가 다시 내려오겠죠. 더위는 올라오는 거죠. 뜨거운 바람은 올라오겠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건가. 와,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랜만에 매우 푸르른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니 이렇게 맑은 날씨를 선물해 주는군요. 참 새차 타고, 뭐 이 정도면 새차죠. 새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좋네요. 창문 열고 가야 되겠다. 커피만 있으면 딱인데. 700m 미남교차로 조금 더 가면 SK 주유소 있는데 맥도라이브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드라이브 스루. 뭐야 이거? 어디가 길이지? 저기네. 저쪽인 것 같은데 차를 막아놨네. 아, 주차를 진짜 좀 해도. 네, 로스트 커피 따뜻한 거 큰 거 한 잔요. 네, 라지 사이즈 한 잔 하셨고요. 앞쪽으로 오시면 계산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원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영수증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 저 힐트 하는데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감사합니다. 가세요. 이는 이제 사직동에서 이제 초읍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초읍은 이제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 수원지. 예전엔 동물원도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뭐 유원지, 수원지, 뭐 동물원이라고 해봤자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삼정 더 파크라고 이제 동물원이 있는데 지금 되게 뭐 여기 산책하기 되게 좋고 트레킹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면 반대로 이제 금정산으로 넘어가서 부산 북구 쪽 양산이든 더 천이든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죠. 뭐 생각해 보면 부산도 이제 산이 많은데 대표적인 부산의 등산 코스 중 하나입니다. 해운대 쪽에도 있지만 이쪽이 더 유명한 등산 코스죠. 그래서 주말에 가볍게라는 말은 어찌 보면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면 뭐 이래저래 등산하고 내려오면 오후에 내려와야 되니까 아주 가벼운 코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 난이도가 어려운 또 코스도 아닙니다. 아, 브레이크 너무 민감하다. 아, 브레이크 너무 민감하다. 진짜 초보 운전자분들한테
운전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이 설정이 도움이 되는 건가? 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니까 이렇게 설정했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너무 민감한데 차라리 스파크 같이 조금 더 점진적인 브레이크 담력을 이끌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로탈인데 이 뭐 버스는 갈지자로 다니고 진짜 씨. 잠시 후 출구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좋네요. 완전 좋은데.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 지금 동서고가도로 올라왔습니다. 동서고가도로 올라왔고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좋아 보이네. 얘기 듣긴 했어. 넌 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가락 톨게이트로 왔습니다. 여기서 창원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죠. 오늘은 제 2지선 타고 가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네. 신항 방면으로 가네요. 잠시 후 오른쪽 한시 방향 부산 신항 방면입니다. 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8km 남았다. 약 5km 앞에서. 네, 여기는 어디라고 해야 되지? 부산 신안 가는 이제 길이고 거제도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죠. 이쪽으로 빠지면 장유 창원 방향이고 또 부산 경마공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행정구역으로는 창원시 진해구이지만 뉴타운입니다. 이게 새로 생긴 동네 같고. 네, 여기는 지사과학단지입니다. 아유, 되게 골짜기다. 전 처음 와보는 곳이거든요. 근데 내비가 자꾸 길을 이상하게 안내해줘가지고 지금 좀 뺑뺑 돌아온 것 같은데. 맞나? 아, 이게 무슨 터널을 하나 지나는데요. 터널이 보배 터널입니다. 이름이. 보배 터널. 이름 예쁘다. 아, 녹음이 이제 점점 푸르러지는 것이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오토라이트가 있으니까 편하군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모닝에 이런 여러 가지 셋업, 브레이크의 느낌, 그 다음에 이 락업 크래치 걸리는 이 미션의 셋업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 다음에 토양감도 마찬가지고. 아 모닝 사실 제가 네 뭐 솔직히 경차를 저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 있으면 저는 무조건 경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제 스파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철저한 자기 취향. 네 이곳은 진해입니다. 진해 들어왔고 진해는 벚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지금 옆에 다 벚꽃나무인데 다 벚꽃이 다 지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어있을 때 한창 개화되어 있을 때는 되게 아름다운 길인 것 같아요. 이제 10km 남았네요. 생각보다 좀 시골인데요. 여기 지금도 약간 벚꽃. 야 여기가 예쁜 길이네요. 벚꽃길이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연속입니다. 벚꽃 잎이 몇 개는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꽃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꽃보라. 꽃보라가 흩날리고 있네요. 아, 벚꽃 색깔이 이제 지금 이제 중부지역 정도의 벚꽃이 개화되고 있을 텐데 벌써 여기는 벚꽃이 다 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았습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
시내에서 제법 안쪽이네요. 하와이 키리 되게 예뻐요. 드라이브 하러 나온 것 같아요, 기분이. 여기 무슨 도서지가 있네. 서중지라고 하는 저수지입니다. 차도 없고 아 공기 진짜 좋습니다. 완전 공기가 진짜 공기 좋다. 천자 교차로라 하면 천자봉 가는 길인가? 천자봉 공항. 아, 그렇네.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100m 언 교차로 교차점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 예쁘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예쁘고. 전 이쪽은 처음 와봤는데. 아, 이게 운전면허 학원인가? 약 300m 앞 언 교차로 교차점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네,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네요. 참 푸르다. 이제는 진짜 어디 한창 더워지기 전에 한창 이제 드라이브 다니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약 2k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거의 다 와간다. 100m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여기 생태숲 근처네. 아무튼 경치 좋은 곳에 살고 계시네요, 고객님께서. 시내가 제가 잘 몰랐는데 되게 예쁜 동네 같습니다. 좀 자연과 많이 어울려지고. 아, 이 내비게이션 때문에 한참 돌아왔네요. 이게 말고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아 진짜 순정 내비게이션 제가 코나 탈 때 엄청 만족하면서 잘 탔었거든요. 와 근데 정말 좀 실망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돌아온 거거든요. 이상한 갈림길 새끼를 너무 많이 안내해 주네. 아무튼 오늘 모닝 덕분에 내비게이션이 조금 돌아와서 안내해 주는 덕분에 오늘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돌아갑니다. 아무튼 믿고 그래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 와이프의 직장 또 선배님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타셨으면 좋겠고, 물론 자제분들이 차지만 안전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타보고 오니까 그냥 뭐 차는 걱정 없이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기왕 스파크 아, 좋았던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제 취향이고 이건 제 차가 아니니까. 아무튼 안전하게 잘 타시고 또 제가 힘닿는 데까지 이런저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시내에서 다시 집까지 복귀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다. 공기도 진짜 좋고 차 잘 전해드렸고요. 와 저기가 천자봉인가? 저기가 천자봉인가?
와, 아무튼 너무 멋지다 여기.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드는 아파트다. 네, 아, 이렇게 참 자연을 이렇게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아무튼 오늘도 듣고 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볍거든. 가볍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